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엎드려서 절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참 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열심히 하는 형제들 있잖아요. 막 이제 막 운동할 거다. 헬스장 끊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형제들한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팔 이런 데막 만져보면서 실상은 찰흙이지만 야 돌덩이다 막 바위 덩어리 같다 막 이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전사님 언제 가세요예요. 네 됐어요 이제. 처음 한 두세 번은 아쉬움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한 60번 이상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직 안 나간 이로 이렇게 들리기도 했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 이때가 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2014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참 이렇게 떨렸어요. 처음 이렇게 단에 설 때도 이렇게 참 떨렸는데 이제 마지막 또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참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이렇게 귀한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주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설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내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주일날 4월 2일 주일날 이 롯데타워가 성대한 불꽃놀이로 그 개장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저녁 예배. 예. 주일 저녁 안 숙으시네요. 그 개장을 알렸는데요. 그 11분 동안 이 불꽃놀이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11분 동안 이어진 불꽃놀이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은 4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1분을 위해서 40억을 막 프랑스에서 이렇게 전문 기술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설치하고 그랬다는데요. 야, 1분에 4억. 네. 어쨌든 이 롯데타워는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참 이렇게 스케일도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롯데타워 이렇게 다 보셨죠, 그죠? 웬만한 서울 곳곳에서 이렇게 다 보입니다. 뭐 하남에 가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규모를 좀 살펴보면요, 지하 6층 그리고 지상 123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555m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롯데타워를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4조 2천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만큼이나 이 롯데타워를 건설할 때에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세워졌어요. 어떤 기록들이냐면 이 롯데타워 건설에 쓰인 철골 이 5만 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7개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콘크리트가 35평형 아파트 3,5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롯데타워를 지으면서 좀 문제가 되었던 것도 있었어요. 처음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1987년에 계획된 타워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87년에 이렇게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제 올린 건데 이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었다라는 거죠. 막 지반이 이렇게 내려앉을 것이다.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막 석촌호수에 막 물 빠진다, 그죠? 막 러버덕 왔을 때 막 그랬었잖아요. 막 진동이 있다 그러고 막 흔들린다 그러고.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 큰 게 넘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안전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랑 롯데타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PR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으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이 기초공사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걱정과 달리 지반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화강암 이렇게 지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요, 이 가로가 3.3m, 또 세로가 3.3m, 어마어마하게 큰 이 기둥들이 이렇게 막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즈 칼리파의 2.5 이게 두바이 있잖아요. 두바이에 있는 그 부르즈 칼리파의 거기 기초 공사했던 거에 2.5배 이상 더 공을 들였다고 그래요. 더 튼튼하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요, 여러분 이 무게가 75만 톤이래요. 이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0만 명의 무게와 이렇게 동일한 그 무게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단단한 어떤 반석 위에 화강암 반석 위에 이렇게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 75만 톤이라는 무게를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고요. 또 이 80m 시속 80m의 풍속. 여러분 옛날에 그 태풍 매미 아시죠? 태풍 매미가 이렇게 세게 불 때 순간 초속이 40km라 그래요. 그 시속 40m였는데 그 풍속을 이렇게 견뎌낼 수, 두 배를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7.0을 버티는 어떤 그런 내진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기초공사, 이 기반이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 롯데타워는 그렇게 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2009년 중국의 상하이에서 어떤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그 아파트 넘어진 사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아파트가 넘어간 역시 우리 그죠? 2009년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상하이에서 이렇게 13층 아파트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폭삭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대로 넘어갔어요. 예. 다음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이제 완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밑에 부분을 좀 확대해 놓은 네,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나 모르겠어요. 자, 다음이요. 네,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어떤 사고 앞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조사단이 이렇게 파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보니까 뭐 자재도 그렇게 나쁜 자재가 아니었고, 이렇게 위에 세워놓은 자재도 나쁜 자재가 아니었고, 다 뭐 어떤 그런 건설 뭐 공법에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지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반. 지반과 기초공사. 저희 보면은요, 땅이 되게 습해 보여요. 그죠? 바로 강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주 습한 땅이었고, 저 밑에 이제 박는 저런 철근이 이제 그 중간에 자재 값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철근을 쓰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부실한 재료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저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무모를 넘어서 이렇게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처럼 기초공사, 기초공사라는 것, 그 건물에 이렇게 털을 어디에 닦는가, 어디에 기둥을 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이 건축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어떤 그 건물의 하중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털을 잘 닦기만 하면, 그 기초를 잘 세우기만 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맞는 뭐 적절한 그런 건축 기술과 또 좋은 자재를 사가지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초를 다진다는 것, 기초를 다진다는 것, 이것이 꼭 건축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그 기초를 어떻게 또 어디에 준비하느냐, 그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 대학생들 여행 이렇게 많이 가는데, 여행을 잘 가기 위해서는 뭐 무작정 이렇게 뭐 배낭 메고, 우리 낭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막 바람 따라 물 따라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을 정말 이렇게 규모 있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여행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지, 또 볼거리와 잠잘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이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가서 즐길 거 아니에요.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막 2학년 때까지 팍팍 놀다가 고3 때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나는 이제 공부 외길 걷겠어. 막. 고3 때부터 갑자기 회심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과연 그가 결심한 그 즉시로, 그 전에는 막 뒤에서 1등하다 갑자기 앞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즉시로 갑자기 좋은 성적을 얻고 그가 좋은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최신식 현대 건축 공법을 사용하고 얼마나 이렇게 럭셔리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 터가 좋지 않으면 그 건물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행의 계획이나 사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술렁술렁 보다가 고생만 이렇게 막 하다가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선행하는 공부 없이 더 높은 차원의 공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잘 닦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기초를 잘 닦는 사람, 기초를 예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도 그런 기초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어떤 그 말로 그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그 말씀들인데요. 그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말미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 가운데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막 2층 집을 지었는지, 뭐 초가 집을 지었는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모양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만큼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쳐도 넘어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지만 이 비유에,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적 진리를 따라서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반석이고 무엇이 우리의 모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킬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좋은 학교 보내주옵소서. 주님, 대기업이 나의 반석이오니 그 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공무원 시험 가운데 나를 기억하셔서 생명록 같은 그 합격자 목록에 제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우리가 올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반석이 혹시 이러한 것들은 아니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도 그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기도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좋은 대학이 또 대기업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반면에 모래밭은, 모래는 어떤 것일까요? 모래밭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래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겠죠. 우리 실패의 어떤 요인들, 이 실패의 요인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래와 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가끔 그런 어떤 한탄 섞인 불만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던 시험에 실패, 또 취직은 안 돼, 우리 집은 금수저도 아니야,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예쁘거나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건강이 옳지도 않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게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왜 내 인생은 모래밭인가? 왜 자꾸 노력해도 빠져드는 어떤 진흙탕과 같은 그런 모습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반석과 같은 것들, 그것들이 반석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뒤에 말한 것들은 모래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뭐 반석이냐 이것이 모래밭이냐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과 모래의 의미는 세상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모래이냐, 그 조건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혹은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의 반석과 모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에서 적용되는 반석과 모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의 학벌, 우리의 연수입,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뭐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것이 결코 우리 예수님께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2017년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 있으면 어린이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깜짝 방문을 합니다. 깜짝 방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막 사탕을 이렇게 한아름 가지고 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저씨의 그 깜짝 방문에 그 사탕을 보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그 자녀를 이렇게 찾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아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사탕에 그 시선을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 그 아이는 깜짝 방문한 아버지의 얼굴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손에 들린 사탕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것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모래밭에 서 있다고 느껴져서 절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래밭 한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망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단단한 반석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모래 같아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택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그곳이 바로 소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가장 이렇게 여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쁨의 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반석과 같은 것을 베이스로 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는 말구유에서 나셨고요. 또 목수의 아들로, 왕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따뜻함과 또 보살핌 속에 죽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매 맞고 돌 맞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사형의 도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이 아닌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예요.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심부터 정말 그 모래밭길을 뒹굴고 계셨지만 정말 그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어떤 그런 고통과 저주와 치욕 가운데 그렇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고통과 수치가 너무 크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우리 그 찬송 나올 때 이렇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참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컥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제가 참 이렇게 아까 감동이 되었던 것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이게 입맞춤으로 그것을 이제 그 표징으로 삼아서 이렇게 잡아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받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뽀뽀하려고 그러면은 왜 이러세요? 막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뽀뽀하는 순간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딱! 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까 그 영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입맞춤하는 유다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그 가장 낮고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서 이 상황의 늪지대를 생명의 단단한 반석으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밭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래밭길, 모래와 같은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심연에서 소망을 만드시는 분, 모래 위에 단단한 반석을 예비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참 그 십자가를 붙들고 떠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미얀마라는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얀마 하면은 거기 어디야? 그럴 텐데, 옛날에 그 버마라고 그랬고요. 그 옛날에 그 아웅산 테러 사건. 아마 국사책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사책에서. 이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데,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황금 불탑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정말 그 이름에 맞게, 정말 마을, 조그만한 마을이 있으면 그 가운데 상원이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높게.
그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사원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90% 이상이, 그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인구는 약 5% 정도에 불과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주민등록증에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종교를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제재를 가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모든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사찰과 불상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들의 성년식은 승려체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전도를 하다 걸리면 최소한 고소, 아주 심하면 이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이 미얀마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인사드리면서 선교사님 저도 이제 미얀마로 선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야 다 거기 힘든데? 야, 미얀마 거기 장난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요 이 대학생 때부터 선교사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선교 가자.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저희 아내랑 이제 좀 오래 만났거든요. 저희 아내 20살 때, 예, 저 23살 때, 저희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나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20살 때, 제가 23살 때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나중에 선교 갈 건데 그거 알고 이렇게 만나자고. 그걸 알고 만나자고. 뭘 알았겠어요? 20살이 뭘 알았겠어요?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근데 가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정말 단 한순간도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고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이렇게 러시아만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 가서 이제 선교하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사실 이제 그 미얀마 선교사의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저희 하수가 끝나고 잠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뭐 그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미얀마 선교사의 자리가 있는데 너 거기 한번 지원해 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제 그 말을 딱 이렇게 들을 때 저희 아내도 이제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전화로 하는데 이제 운전 중이라서 이렇게 블루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 너 미얀마 가보지 않을래 할 때 둘이 쳐다보면서 뭐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황당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는 당연히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너 미얀마 선교사 가지 않을 하시는데 안 갈 건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서 아우 예 목사님 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요청 여러분이 기도 요청하는 거 말고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 상대방이 그럼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 글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이제 과장을 더 보태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제 안에 답은 있었어요. 그냥 며칠 이렇게 시간 보내고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저 이야기 해봤는데 뭐 좀 어렵겠습니다. 이야기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께 이렇게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교역자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기도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평소에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안 주시더니 이런 때는 또 이렇게 잽싸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위해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그렇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맞다. 내가 그랬었지.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불렀을 때 야 누구야? 그랬는데 아 왜요? 아 바빠요. 나 뭐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불러요. 이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나 나의 개인적인 욕무가 있더라도 그것을 젖혀두고 그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 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내랑 이야기하고 전화드린 거예요. 제가 가겠노라고 이제 말씀드릴 때까지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보지 않았어요. 일단은 가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후회했죠. 아이고 이런 나라였구나. 아이고 이런 나라였구나. 네. 참 이렇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뭐 1년, 2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가는 선교는 아닙니다. 일단 계속해서 뭐 추방되기 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계획 가운데 보내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 살러 가는 선교지만 먼저 가겠다고 결정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부르셨나요? 제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이제 막상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니까 참 두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선교하기 참 어려운 나라여서 또 그곳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모래밭도 그런 모래밭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탐방을 갔을 때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가이드해 주셨던 그 나라 담당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옛날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됩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한 70년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80년대생이거든요 저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 70년대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밭도 그런 모래밭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담대하게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 낙후되면 어떻습니까? 70년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첫 설교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설교의 인트로를 만화로 했어요. 그 내일의 조 아세요? 내일의 조? 그 새하얗게 불태웠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만화를 참 좋아합니다. 만화책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 이제 인생 만화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슬램덩크, 그죠?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이제 이 슬램덩크 보면은 살짝 중2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좀 오글오글하는 게 포기를 모르는 남자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것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예. 자, 1분 포기해서는 안 돼. 당신의 영광의 시대.
저희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는가? 다음이요. 네. 나는 지금입니다. 아, 그죠? 저, 아니, 설교 때 이렇게 박수를 쳐봐요. 그래서 만화 보여줄 때만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강백호는 지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 하루하루 하루하루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그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반석이 거기에 있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막 잘 지어진 어떤 막 센터나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나를 막 청빙해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단한 반석보다는 어쩌면 모래밭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특히 요즘 사회가 또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Hi.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모래바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저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번에 그 모래밭 위에 담대하게 길을 집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물들지 아니한 아버지 그런 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이 젊음의 때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이 뉴송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젊은 날에 주신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참 이 세상이 참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도록 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주시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아버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가운데서 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